안녕하세요. 초보 탈출 영상 편집 브이로그 담당 강사 김정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홉 번째 시간이죠. 오늘부터 하게 될 내용은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동영상 클립, 자주 사용되는 동영상 클립들을 미리 만들어 보는 과정을 좀 거쳐 볼 텐데, 보통 우리 왜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경우들이 나오냐면, 뭐 앞에 시작할 때그 인트로라고 그러죠. 시작 화면 또는 끝날 때 끝나는 화면 이런 것들이 매번 동일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걸 만일에 내가 매번 새로 만든다 그러면 상당히 번거롭고 불필요한 작업들 그리고 작업시간 상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 이제 불러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그렇게 사전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만들어 볼 텐데, 일단 몇 가지 만들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인트로 화면, 그 다음에 엔딩 화면, 그리고 왜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엔딩 크레딧이 뭐냐면 그뭐 제작 누구, 뭐 촬영 누구, 영상 편집 누구 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리스트 나오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 그 다음에 기왕에 만드는 거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유튜브에 보면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것들을 말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화면 적당한 그래픽으로 더 재미있게 올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를 먼저 실행을 시키시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 파일만 지금 제가 이제 남겨놓은 거고요. 그리고 새로 작업을 하려면 이제 요걸 누르면 되겠죠. 기존에 있는 걸 수정할 거면 이제 요거 쓰시면 되는데 우리 오늘은 이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만든 요 영상에다가 앞뒤에다가 붙여 넣을 건데 그래서 일단 새 프로젝트를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자주 사용할 어떤 동영상 클립을 만들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러놓은 것보다는 아예 빈 화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니까 이 자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 빈 장면 넣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네요.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일단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얘를 눌러서 빈 장면 넣기 선택했더니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까만 화면이 추가된다는 게 나오고요.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무언가 다른 것도 선택하게 되면 그게 또 순서대로 나열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지워버리고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얘를 눌러서 아무것도 없는 검은 화면을 놓고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누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프로젝트 제목. 자, 여기다 일단 뭐라고 넣어주느냐면 저는 시작화면이라고 쓸까요? 시작화면이라고 썼습니다. 아이고. 앞에 있는 제목 없으면 지우고요. 그 다음에 완료. 자, 제목은 시작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화면 비율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지금은 16대 9의 비율로 일단 요걸로다가 작업을 해볼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필요하신 대로 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16대 9의 비율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얼핏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싶으시겠지만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0004라고 되어 있습니다. 4초 분량의 빈 화면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시간이 4초보다 더 늘어나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4초보다 짧아져야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인트로 화면은 짧게 들어갑니다. 뭐, 아니, 1, 2초만 들어가도 되죠. 왜냐면 이건 매번 반복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길고 이러면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은 조절을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데 조절하는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요거를 이쪽으로다 보내게 되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요. 얘를 이쪽으로다 보내게 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몇 초로 만들지는 아직은 못 정했습니다만 일단 조절 한번 해볼까요? 눌러서 움직이면 이렇게 5초, 6초 뭐 이런 식으로 쭉 지금 8초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 값으로 다 두고 나중에 가서 시간 다시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배경이 검은색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까만 화면이라서 작업할 때 우리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배경을 좀 넣어줄 텐데, 자, 여기서 하단에 있는 요 배경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색 중에서 원하는 색깔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패턴들을 넣어줄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패턴들을 선택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이 블러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들인데 또는 더하기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들을 불러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라데이션에서 한번 차분하게 뭐이 정도로 한번 넣어볼까요? 단색으로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단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색을 한번 넣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누르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자, 보통 우리가 인트로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 채널에 이름 같은 걸 넣어주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주느냐면 완료 버튼으로 나간 다음에 글자를 선택해서 자, 그냥 단순하게 제목만을 넣어줄 경우에 이걸 넣어주시면 되겠고 또는 뭐 얘는 자막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제목만 넣는 게 약간의 장식, 어떤 움직임,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좀더 같이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라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라벨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좀 보니까 전체는 뭐말 그대로 전체 이 라벨들을 다볼수 있는 것들이고 노트, 태그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뭐 다, 전부 다니까 넘어가고요. 노트를 눌렀더니 이런 느낌들이 나옵니다. 선택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그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고 요거는 이쪽에 있는 요것들은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예,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겠고 여기서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은 예, 광고를 봐야지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또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목 제목에 해당하는 것들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네요.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아, 지금 해놓고 보니까 배경을 약간 어둡게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부쩍 드네요. 일단 나가서 배경도 한번 다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한번 넣어줘 볼까요? 역시 아래에 있는 것들은 멋진 것들이 좀 많긴 한데 예, 얘네들은 다 광고를 봐야 되는 것들이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넘어가고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이 자리에다가 채널 이름을 넣어주는 것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완료를 누르시고요. 자, 들어갔어요. 얘는 3초짜리네요. 자, 한번 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도 좀 바꿔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 좀 넣어줘야 되죠.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두번 탭하래요. 네, 한번 두번 탭을 한번 해볼까요? 탁탁. 그랬더니 여기다가 글자를 넣어달라고 하네요. 자, 여기다가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널 이름은 무명강사 생존기입니다. 그래서 무명강사 생존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줄 바꿔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자, 썼는데 보니까 글자가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크기를 좀 키워주고요. 적당하게. 그리고 한 줄로다가 붙여 쓰는 게더 낫겠네요. 그게 글자 크기를 좀 적절하게 만들어주기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놓고요. 자, 그 상태에서 글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폰트를 눌러서 원하는 글자체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이제 이 서체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서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좀 넘기다 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 이런 서체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 좀 드리자면 이 화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또는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좀
글자 두툼한 글자체가 약간 두꺼운 글자체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기엔 좀더 낫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쭉 보다가 저는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완료온으로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완료온을 눌렀어요. 플레이 한번 시켜볼까요? 자, 한 번씩 깜빡거리는데 저는 얘를 시간을 2초 다 줄여서 한 번, 두번한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1초, 2초.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여기까지로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줄었는데 뒷 배경이 이렇게 빈 배경이 나오죠? 얘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얘도 시간을 마치 똑같이 2초로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 그랬더니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글자가 잘안 보여서 이 글자 잘안 보여서 배경이 좀 어두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한 다음에 배경을 좀 어두운 색깔로 좀 바꾸고 싶은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커피색 느낌의 배경을 놓고, 거기에 이제 무용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끝났으면 사실은 이 인트로 부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건 뭐냐면 인트로는 복잡하게 만드시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복잡하게 되면 거기에 너무 이 힘을 들이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게 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 인트로가 그렇게까지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인트로는 이건 뭐 사람마다 또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인트로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완료 버튼으로 나가고요. 그러면 이거를 매번 작업할 때마다 쓸 수는 없으니까 영화를 이 영상을 만들어 놓고 얘를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추출하기를 눌러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값 그대로 두시고 추출하기.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대요. 자, 그러면 홈 버튼 누르고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죠. 자,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엔 얘를 시작할 때 써도 되고 끝날 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인트로 화면과 아우트로 화면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 보시게 뭐냐면 그 엔딩 크레딧 글자 올라오는 거. 자, 그것도 역시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역시 빈 장면 넣기로 다 해서 시작 버튼 누르고요. 네, 이것도 일단 기본값으로 프로젝트 생성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글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기본 글자인데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이 정도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일단 있는 글자는 아이고 있는 글자는 지우고 보통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보통은 우리 이런 거 작업할 때 제작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뭐 촬영 또는 영상 음악, 편집, 이런 것도 넣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감사합니다. 이 정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고, 얘가 지금
좌측 정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중앙 정렬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완료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스크롤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 일단 이렇게 쯤 내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거 변형 부분 변형으로 되어 있는 거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자리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움직임을 주는 어떤 그런 변곡점, 뭐 시작점, 끝점, 중간중간 변동되는 점 이렇게 기준이 되는 점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 키프레임이 있는 거고 원하는 부분에 언제든지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서 움직임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쭉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 키프레임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 키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까지 가서 여기에다가 키프레임을 추가해 주고요. 얘를 그냥 끌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나요? 한번 볼까요? 플레이. 어떤가요? 속도가 마음에 드시면 이대로 끝내시면 되고요. 만일에 난 속도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싶으시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늘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여기서 지금 이게 제가 여기 배경을 따로 안 넣어놔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여기 지금 4초짜리 이게 이제 배경인 부분이니까 이 시간부터 늘려주겠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한 5초 정도에다 늘려줄까요? 그런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고 자, 시간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끝까지 누르게 되면 늘어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키프레임이 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얘가 이 자리에 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면 일단 끝까지 보내놓고 여기서 키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줘요. 그리고 중간 키프레임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한번더 누르게 되면 키프레임이 사라집니다. 한번 누르면 생기고 다시 한번 누르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작업이 끝났죠? 역시 완료하고 나가서 얘도 추출하기 눌러서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자, 끝났고요. 자, 그러면 시작할 때 나오는 영상, 요거를 이제 끝날 때도 같이 쓸 거니까 시작 영상, 끝 영상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엔딩 크레딧 올라오는 거 만들었고요.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뭐냐면 보통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좋아요, 뭐 구독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새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빈 장면으로 선택하시고 역시 프로젝트 생성 누르신 다음에 자, 얘는 굳이 얘도 배경을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건배 바탕에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것처럼 글자에서 라벨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 노트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마땅한 거 없을 것 같고 태그도 마땅한 거 없고 제목에서는 네, 여기에도 마땅한 게 눈에 띌 만한 게 없고요. 좀 재밌는 게좀 필요할 것 같은데. SNS에 있을 것 같으네요. SNS에.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선택했고요. 자, 두 번째 파기 눌러서
좋아요. 글 바꿔서 구독.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네, 이거를 이렇게 써야겠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썼고요. 자, 완료 누르고 나간 다음에, 자,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얘도 역시 똑같은 그림이 깜빡깜빡깜빡 세 번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너무 긴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줄일게요.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누르고 나가신 다음에 뒤에 있는 얘도 이렇게 줄여서 맞춰놓으면 되겠죠? 자, 완료. 그런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뒤에 불필요한 글자가 들어가 있었네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크기를 약간 키워줄까요? 이렇게 크기를 키워서 위치도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완료. 그러면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런데 끝까지 맞춰서 지금 끝부분이 약간 안 맞았던 것 같아서 끝까지 맞췄고요. 자, 완료 누르고 나가신 다음에 얘도 역시 추출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출하기. 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예,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럼 만든 영상을 한번 나가서 한번 볼까요? 자, 나가서 갤러리를 누르고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자, 이렇게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만든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슬라이드쇼 영상을 기준으로다가 거기에 중요한 요소에다 배치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